오늘의 이야기.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며. 어휴, 봉구군.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그럼. 근데 어디 다녀오나? 정장을 다 빼입고. 아, 회사 면접 보고 왔어요. 아이고야, 고생했겠네. 아니,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하, 면접 망쳤거든요. 아, 이번엔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 그런데 왜? 뭐가 문제야? 그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바로... 아... 메시처럼... 이건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네, 자소설이야. 이 정도면 소설가를 해도 되겠다. 근데 이력서 안목은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라면은 구공탄에... 아, 밥이나 먹자. 그런데 오늘 며칠이더라? 어? 뭐야? 대박, 그사 서류 합격 발표 날이잖아. 아, 이거 엄청 긴장된다. 사실 나는 그동안 반복되는 낙방 생활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떨려. 제발 합격해라, 제발. 못 보겠다. 이야, 대박. 붙었다, 붙었어. 합격이야, 합격. 합격했다고. 이야. 우와, 회사 짱 좋아 보인다. 그래, 긴장하지 말자. 가자.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됐는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봉국은 시작하세요. 역시 이 질문은 빼놓지 않는구나. 4년간 축적된 기술력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대박 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박 회사의 미래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어우, 완전 맛있어. 완전 잘 대답했어. 그럼 봉숙령은? 봉숙령 포차대학 나왔네요. 네, 포차대학 13학번입니다. 뭐, 포차대학? 명문대학이잖아. 이야, 내가 포차대학 90학번인데 학교 후배가 이렇게 면접을 다 보러 오고.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도 이렇게 사회에서 선배님을 직접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학교가 그렇게 인재를 많이 배출한다던데 봉숙량을 두고 하는 소리였나 보네요. 부끄럽습니다. 선배님들이 길을 잘 닦아놓으신 덕분이죠. 뭐야, 여기가 동문회야? 아우, 정말. 어이없죠. 그 뒤로 제 대답은 어찌나 대충 들였던지. 면접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운 빠지더라고요. 아우, 진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자, 잠시만 기다려보게. 응? 자, 사람이 먼저다. 잠깐만, 이게 뭐예요? 뭐긴, 지금 전에게 제일 필요한 거. 이게 뭐야? 아니, 이 맛은, 우와, 맛있다! 잠깐만, 쟤는 그때 명문대학교 나왔다면서? 망했다. 잠깐만, 블라인드 채용? 이게 뭐지? 봉숙량,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긴장되지?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저 대박회사의 심장을 뛰게 할 지원자 이봉숙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만. 어, 뭐죠? 이번엔 명문대학교 나온 걸 모르시네? 어허? 아, 블라인드 채용 중이지. 봉국은 자기소개 부탁해요. 어, 예. 이제 진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겠구만. 안녕하십니까. 생체 조직을 복제하는 데에도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끝내주는데요? 어라, 잠깐만, 이게 뭐지? 사원증? 축하해요, 봉국은.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네요. 잠깐만, 이거 꿈 아니죠? 대박, 대박! 와, 나도 이제 사회인이다! 셰프님도 다른 일자리 구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꼭! 이런 싱거운 친구가 다 있나.